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큐선, 이렇게 큐선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찍는 거라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제가 만든, 네, 셀이, 문셀이 10가지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4구를 잘 치시려면, 이 문셀이 2번 패턴은 무조건 잘 하셔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왜냐면, 정말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큐를요, 표현이, 큐를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기만. 그래서, 테이블 바닥에서, 이렇게 한변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자,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옆으로 좀 보여드리는데, 대각선 카메라, 보세요. 중간이 조인트죠? 이 정도 올려가지고, 네. 느낌상, 때에 따라서 중하단, 때에 따라서 하단을 가지고, 부딪히기만 한다면, 네. 아주 쉽고 편안하게 칠수 있습니다. 근데, 큐를 만약에 수평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이 좀 깨져요. 그럼 왜 그러냐? 조금 타격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킴테라 사장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보신다면, 네. 인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2번 눌러주셨는데, 네. 먼저 거를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칠 때마다 움직이면서, 예,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나올 거예요. 오늘 레슨 두 명을 했기 때문에, 두분 했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자, 일단 2번 패턴에서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채팅글을 보신다면, 우리 지금 컴퓨터 700이 오빠가 패턴 2-1, 2-2, 2-3,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그냥 재빠르게 써놓으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조인트 이렇게 올려서 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보세요. 자, 지금 배치는, 네,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컴퓨터 사장님이 쓰신 패턴 2-2가 6시에 90% 느낌상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80% 두께를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부딪히는 순간, 네. 근데 너무 세죠? 말하고 치니까. 근데 얘를 또 밀어서 쳐가지고 내려온다면 지금의 공은, 네, 느낌이 85%에 5시 반. 패턴 2-3에는 5시에 80%인데, 때에 따라서 3분의 1이라 얘는 더 많은 두께가 겹쳐있기 때문에 큐를 들고 85%에 5시 반 정도를 부딪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1족구를 쳐서 수구는 2족구를 가볍게 맞고, 1족구가 당구션에 맞고 내려오면서 수구하고 키스 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게 셀이 6번 패턴이에요. 그 셀이 6번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 설명을 못했는데, 셀이 6번 패턴은 문셀이 10가지 패턴에서 몇번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못 만들었어요. 그건 또 6번으로 붙이기로 해서 몇번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패턴은 뭘 한다? 몇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인다가 6번이에요. 자, 이 설명 이해하신 분 숫자 3000번 눌러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세리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6번을 만든 거예요. 갖다 붙이기. 그게 안 될 시에는 다시 또 6번을 쳐서 뭐 1번을 만들든 2번을 만들든 3번을 만들든 4번을 만들든 다시 또 6번을 만들든 7번, 8번, 9번, 10번 다 만들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레일 세리로 천정 카메라로 보시고 대각성 카메라는 초근접으로 찍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도 딱 보시면은 내 공하고 1족구, 2족구를 다 보시고 수구하고 2족구 폭이 좁으면 네, 얘는 역회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6시 네, 부딪히시면 돼요. 다시 이 공을 시즌만 보여드린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이 이쪽으로 몇 미리만 더 이쪽으로 땡겨졌다면 이 공은 가능한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은 플러스를 주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를 또 보니까 얘도 85% 느낌의 5시 반 큐를 들어서 부딪히는 순간 내공하고 키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눈에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러신 분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박병수장님, 네, 괜찮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는 것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세리 10가지 패턴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1단 세리, 2단 세리, 3단 세리, 예전 어르신들이 치신 방식이 너무 어려우니 제가 레슨을 아니면 강의를 잘하고자 만든 제 성이 문씨이기 때문에 문세리 10가지 패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만 지금 공 치는 걸 보여드리고 레슨도 하고 지금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공을 치셨을 때 조금 알수를 많이 빼면서 약간의 허공세리 느낌으로 쭉 가셨을 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허공세리도 잠깐 했는데요. 뭐 잘 만들 때도 있고 안 만들 때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럼 2번 패턴이 어떻게 서 있을 때마다 두께 뭐 시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요 배치가 거의 100% 느낌 아니면 조금 이쪽으로 한 95% 그런 느낌이 1족구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천정 카메라 이용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천정 카메라를 보시면 네, 잘 보이실 겁니다. 이 방식으로 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치시면 돼? 한 뼘을 올리셔야 돼. 여기가 뭐냐면 조인트잖아요. 조인트.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딪히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공이 어떻게 서요? 네.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신 분, 네. 숫자 10번 눌러주세요. 세리 2번 패턴에 1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시면은 또 몇 번이 나오죠? 얜 6시. 또 갔다가 붙이고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갔다가 붙이는 거죠? 만들었죠?
그러면 부딪히면 되겠죠? 오케바리. 자, 이 설명 이해하신 분은 네 숫자 10번 눌러주세요. 펀치볼 사장님 250점 치시는데 한 큐에 25개에다가 쿠션까지 퍼펙트 하셨으니까 이제 500점 가셔야지. 500점 가고 싶다 그러면 500번 눌러주세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500점 가고 싶은 분 계시다면 500번 눌러주세요. 아, 뭐 어때요?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공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돼요. 이렇게 붙이시고 문셀이 10가지 패턴의 두 번째 패턴에 2-2 여기서 이만큼만 빼면 되는 거예요. 요 패턴이 예, 2-2입니다. 2-2. 6시에 90% 시침반 이용해 주세요. 네. 아, 양현철 사장님도 500점 가고 싶다고요? 네.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만 하는 사람이에요. 라이브. 지금 라이브 한 지가 3년은 넘었나 봐요. 컴퓨터 오빠 맞습니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와, 홍동사님은 천정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한 큐에 48개 정도 치시고 500점 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구력이? 그거 한 번만 써주세요. 몇 년 됐다. 그렇게 한번 써주세요. 자, 2번 패턴에 2번 시침판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큐를 들어서 6시만 부딪히시면 된다. 다시 또 6시. 보셨습니까? 이게 허공 세리 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리 2번 패턴. 문자를 빼면 안 되겠죠? 문세리 10가지 패턴의 2번은 허공 세리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식은 꼭 필수. 필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이런 패턴이에요. 자, 요게 90%에 7시 이만큼 왔어요. 90%에 6시 이만큼 더 왔어요. 얘는 80%에 5시입니다. 그러면 7시, 6시, 5시를 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기준이. 이해하셨습니까? 부딪히기만 하셔. 그러면 얘는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에 대해 살짝 주고 얘는 조금 세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또 세워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시 또 붙이고 얘 쳐서 얘 맞히고요. 네. 다시 얘 쳐서 얘 맞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끌어치기 하려는데 1족구가 단쿠션에 너무 가깝게 있어서 이 정도면요 1cm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세리 5번 패턴 마세로 데리고 나온다. 그것도 가끔 사용하세요. 그래서 요 공을 톡 쳐갖고 요렇게 데리고 나오는 방법이 문세리 10가지 패턴의 5번 패턴입니다. 요거 이해하신 분? 네, 20번 눌러주세요. 20번. 허공 세리에서 2번 패턴은 지금까지 하던 거고요. 5번 패턴은 마세로 큐를 세워서 치는 게 5번 패턴. 그 다음에 중요한 6번 패턴이 뭡니까? 붙이기. 몇 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붙이기를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 돌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얘 쳐서 얘 맞히고 붙이기죠. 그러면 지금 요 패턴이 내가 몇 번은 패턴을 만들지 생각하는 당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집중해서. 지금은 느낌상 100% 폭이 좁아요.
그러면 7시 저도 될 것 같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네. 다시 한번 얘를 친다면 네, 얘는 한 85%의 예. 5시 반? 네. 큐 세워서 부딪히는 겁니다. 아, 근데 약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오픈인데 이거는 백맛을 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치면 파울. 네, 이렇게 치면 파울이에요, 파울. 패스. 자, 그렇다면 문셀이 10가지 패턴에서 두 번째 2번 패턴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설명용도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세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500, 한 2년 정도 되셨다면요. 모아치기를 잘 하시면은, 세리 만드는 방법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세리 치는 방법도 슬슬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 700 정도나 1000점 됐을 때부터 세리 연마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또 몇 년이 흐르고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대각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성가셔도, 불편해도, 네, 이쁘게 봐주세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찍으면요, 일적구를 어떻게 쳐야 된다. 큐선 보시면, 그래서 초근접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께를 치셔야 돼요. 큐선이. 그러면서 아주 약하게 치는 거죠. 지금은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역회전을 쓰셔야 돼요. 역회전. 배치가 천정 카메라도 보시고 네, 다 보셔야 돼요. 배치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좀 이쁘게 찍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한번 느껴보세요. 네, 요 정도 카메라 여기서 좌측 마이너스를 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요. 그럴 때는 큐만 세워서 네, 큐만 세워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공을 요 큐선을 한번 보세요. 천정 카메라로. 네. 자, 요 공은 요렇게 찍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멀리 한번 찍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으로 치셔야 된다고. 대각선 카메라도 멀리 잡았고요. 천정 카메라도 한번 보세요. 근데 얘가 꼭 7시 주셔야 돼. 7시. 밑에 있는 일적구가 90% 두께를 맞추셔야 돼. 그래서 키스로 제가 말하는 방식이 뭐예요? 길을 막는다. 그래서 이제 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막. 길막. 세리는 길막을 못 하시면은 네. 몇 개 치다가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컴퓨터사님은 별거 다 알고 계셔. 배도표 커피 아직도 안 녹았냐고 물어보시네. 안 녹았어요? 잠깐 이 뜨거운 거 넣었어요. 강한 거.
고민이 많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때리고 쳐요. 자, 그래서 내 공으로 이 요 옆에 있는 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큐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공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칠 때는 이 배치는 90%의 6시를 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6시. 지금은 카메라 안 움직이고 큐만 드는 방법으로 저 공을 쳐볼게요. 자, 이때는 얘 쳐서 얘를 맞고 이렇게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 예, 편히 주무세요, 양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의 공은 시침판으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도 빼기를 해야 되는데, 일적구를 이렇게 치셔야 돼. 시침판 잘 보세요. 시침판 잘 보세요. 이 공은 일적구를 쳐서 이적구를 맞출 때 좌측 플러스를 주고 치시는 거예요. 역회전 주시면 큰일 납니다. 좌측.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을 때 대각선 카메라를 움직여서 보여드려야 돼요. 요게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 비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빨간 공으로 하얀 공을 100% 쳐다보지 마시고 이만큼 겹치는 거를 두께를 쳐야 된다 해서 카메라 이렇게 비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말도 안 나오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두께를요, 요 손가락 한번 보세요. 요쪽, 이게 뭐 가늘하다라는 거 뭐 없나? 얘 가지고 설명하면, 아니, 요렇게 겹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잠깐 비치죠? 아니, 초근접하니까 이게 겹치는 게 안 보이네. 아우, 안 된다, 이거. 땡! 좋지가 않네. 제가 여기서 이제 큐선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께를 치면서 우측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큐선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지금 설명 이해하셨으면은, 네,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럼 얘는 문셀이 10가지 패턴에 2번 패턴에 세 번째에 해당되죠? 이거는 1단 셀이, 2단 셀이, 3단 셀이가 아닙니다. X. 제가 맞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까지 1부를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이렇게 셀이 2번 패턴 세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칠 때마다 대각선 카메라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 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Q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Q선. 그리고 들어서 오른손을 하늘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구를 안이 맞힌다 해야 돼요. 이적구를 맞힌다 그러면 얘가 이빨이 도망가요. 얘가 이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깨지잖아요. 세리가.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4구당구를 잘 치고 싶은 분들한테 예,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셀이 10가지 패턴이에요. 시청하시면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몇 점 치시는 분이 셀을 못 친다. 그럼 이 방식도 한번 해보세요. 1단 셀이, 2단 셀이, 3단 셀이는요.
그거는 제가 쫓아갈 수 없어요. 그거를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방식인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 제가 대한민국 일타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만들었는데 유튜브 하는 순간 일타 강사를 안 한다. 하도 욕을 하니까. 네. 돌봉 사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네. 이렇게 모인 공을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갔다가 붙이기. 다시 일로 와서 공 형태를 봤을 때 이 공은 정말 잘 치셔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이 공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대각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보여드려요. 네. 박수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살짝 옮겨 볼게요. 살짝 옮겨 볼게요. 약간 요런 식으로 보여드린다면 네. 좌측으로 회전 많이 쓰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큐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면 시침판 천연 카메라 보시면 일적구 90% 두께 좌측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일적구가 플러스가 먹는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매체는 길막, 길을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일적구를 쳐서 수구는 이적구를 약하게 맞추고 일적구가 쿠션 맞고 내려오면서 수구 하향공하고 이쁘게 키스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큐 들고 역회전을 주고 부딪혀서 공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지금의 공은 네, 그 전에 설명 많이 했던 공이에요. 자,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치면서도 조금 잘게 잘게 약하게 약하게 치시면 알을 더 빼면서 2번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6번이 심전열이나 아니면 두께와 시침을 잘 조합을 하신다면 알수 많이 빼죠. 예, 네, 알수 많이 빼요. 자, 참고로 제가 이 장쿠션에서 반대쪽에 장쿠션 가잖아요. 여기서 장쿠션까지 단장을 가면은 한 200개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5,000번 눌러주세요. 너무 길어. 뭘 길어. 뭘 길어. 길어야 하느니라. 몰라? 배 대표? 길어야지 공이 잘 맞는 거예요. 200개가 나온다고요. 이 단쿠션에서 시작해서 장쿠션까지. 그러면 단구대 반을 200개가 나오게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컨디션만 좋으면요. 이 장쿠션만 20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잘게 잘게 치면은. 근데 뻑하면 백마사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이해시켜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Q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건 대각선 카메라로 한번 이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 이 정도 비치면 될 것 같고요. Q선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치시면 돼요. Q선을. Q선. 이 Q선을 잘 만드시면은 세리가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하나, 또 얘 쳐서 얘 맞히는데
얘는 얇게 치면 안 돼요. 아, 이것도 보여드리고. 야, 이거 진짜 또 발바닥에 땀 나네. 발바닥에 땀 나네. 예, 발바닥에 땀 나.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유튜브 4년 넘게 하면서요. 예.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제 딴에. 두고이 나루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글을 처음 달아주셨는데, 혹시 문희사당고TV 구독자가 맞으시다면 1번 눌러주세요. 안 하셨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 자, 요 정도 두께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공은 절대 우측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주셔야 돼. 마이너스. 좌측. 자, 좌측 같죠? 여기 치다 갑자기 여기를 어떻게 쳐요? 그래서 1적구 쳐서 2적구를 떡을 만든다 생각하면서 치셔야 돼. 약하게 친다 그러면요, 공이 떡이 되거나 2적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설명은 뭐냐면, 지금 이 대각선 카메라 초근접으로 촬영하는 거는 정말 문희서 당구TV 믿고 구독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네. 자, 이래서 역회전을 주고 약하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세네. 사람이 하는 거라 마음대로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공으로 예쳐도 예 맞을 때요, 셀이 2번 패턴이냐 5번 패턴이냐 그 선택을 잘 하시면은 얘를 쭉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빗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은 한번 보시면 이쪽이 조금 남고요. 이쪽으로 제가 90% 정도 두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을 만약에 셀이 2번 패턴을 친다면 90%에 6이고요. 만약에 셀이 5번 패턴을 친다면요, 이 큐를 좀 세워서 치는 거기 때문에, 예, 약간의 60도에서 65도 사이를 이쪽으로 90%를 쳐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큐를 세우는 순간, 자, 보시면 큐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두께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예, 당구에 미쳐서 30년 동안 혼자서 독학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저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죠. 레슨 23년 됐고요. 라이브만 때리고 있어요. 이해 잘 하셨습니까? 큐를 들어서 치신다면 세게 치지 마세요. 왜? 조금만 세면 깨져요, 셀이는. 그래서 약하게 부딪히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방법이 센 거예요. 근데 세게 쳐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문셀이 10가지 패턴을 만든 거니까 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족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공 하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얘는 레일셀이가 아니에요. 느낌이 허공셀이지.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 빠르게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 얘는 느낌이 이렇게 쳐야 되겠네. 얘는 이렇게 쳐야 돼.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약하게 치시는 거예요. 얘 오픈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치셔야 돼? 요 방식의 반대 느낌? 네. 이렇게 가서 너 일로 와라. 네. 요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좌측 가서 대각선 카메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라이브에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지금 종아리 아파. 왔다 갔다 했더니. 늙었나봐, 이제. 자, 한번 보시면, Q선을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요 정도가 겹친 게 한 20%, 아, 30%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역회전 10시를 주고 치신다면, 바로 뭐가 나와요? 예, 2번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2번 패턴이. 자, 보시지요. 천연 카메라. 이거 2번 패턴 나왔잖아요. 그래서 허공 세리에서 2번 패턴, 5번 패턴, 6번 패턴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알고 있다면 허공 세리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예, 자꾸 시연해서 보여드리니까 눈, 귀, 썩썩 오십니까? 그런 분들은 10,000번 눌러주세요, 10,000번. 10,000번, 10,000% 이해가 된다. 자, 그러면 Q선을 보시고, 요 공은 2번 패턴의 2번, 90%의 6시, 네. 오른손 한으로 이빨이 들고, 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내공하고 키스. 자, 전라남도 나주 사시는, 네, 홍 사장님, 제 설명, 눈,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혹시 보신다면, 네. 지금 공은요, 옛 쳐서 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 각도, 아우, 지금 오른쪽 종아리가 아픈데요. 아, 이거 큰일 났나 봐. 이거 다 됐네,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잠깐 쉬어야 되겠네. 어우, 걷질 못하겠네. 큰일 났다.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레슨하고요.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레슨했어요. 어우, 지금 오른쪽 종아리가 아파요.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을 때 가끔 나올 수 있겠죠? 세리 8번 패턴? 네. 느낌이. 8번 패턴은 뭐냐면 조금 실수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치시는 겁니다. 자, 천정 카메라로 보셨을 때, 예, 90% 두께, 10시 대신에 밀어 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자, 지금 새벽 1시 10분 넘어가고 있어요. 1시 12분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유. 딱 12분 지나가고 있네요. 아, 실전에서 안 되신다고요? 네.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구 1000점을 쳐도 안 돼요. 실전에서는.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 네. 2만 번 눌러주세요. 1000을 치면은, 네. 실전에서도 안 된다. 문제는 뭐예요? 실전이라 안 되는 거예요. 실전이라.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 점수가 약할 땐 가능한데 나보다 센 사람이다. 그러면 오른손이 얼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100%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엔. 지금도 이대로 보세요. 얘 안 치고 얘를 일적고 삼아서 얘를 쳐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앉아서 봐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공이 먼저 맞나? 이럴 때는 요 공을 쳐서 얘를 맞췄는데 요때는 요 방법을 쓰시면 좋겠죠? 요거는 너무 얇으면 안 되니까 얘는 조금 더 두껍게 치는데 아까는 20%로 쳤는데 조금 더 공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30%나 뭐 35%
네, 그리고 2시나 3시 사이. 네.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쳐서 얘 맞을 때는, 요거는 저쪽에서 한번 비춰야 될 것 같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이쁘게 봐주세요. 네. 자, 지금 같은 공이, 어려운 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수구로 1적구를 쳐서 2적구를 맞추는데 천정 카메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은 시침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종아리가 아프지? 네, 한 15%나 10% 정도 치면서 얘 이쪽 쳐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의 배치는 우측을 줘갖고 일적구를 이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끌고 내려오는 방식, 뭐 키스 방식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두께 겹치는 거 보시고 우측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에 오면은 아, 이것도 많이 치겠구나. 그런 걸 느끼시겠죠? 자, 지금은 어떻게 치시면 돼요? 지금은요, 90%에 6시 정도 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세리 5번 패턴, 마세, 드리고 나온다. 네, 김가시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얘가 편하게, 심조절이 잘 된다. 그래서 지금은 세리 5번 패턴으로, 요런 두께 맞추신 거라고 보면 돼요. 맞힌 거다. 지금 어떻게 치세요? 1적구를 쳐서 2적구를 맞추면서, 예. 요번엔 역회전보다는 얘는 플러스 주고 치는 거가 좋아요. 뭐, 느낌상? 뭐, 한 요 정도 치면 되겠네요. 자, 대각선 카메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우, 이 옆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드네. 이거 큰일 났네. 이 종아리가 왜 아프지? 오씨,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에, 다 됐어요. 네. 제가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영어 한번 쓸게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보기는 좀 그렇죠.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왜냐면 카메라 각도 이거 아무나 못 잡는 거예요. 제 생각엔 최소한 500점 이상 되고 아니면 1000점 이상 돼야 돼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좀 낫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근접 촬영을 해서 좀 믿고 구독하시고 이 늦은 시간에 야심한 새벽에 1시 지금 몇 분이죠?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께 큐선 만드는 거 보시죠? 그리고 우측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네, 그래도 돼요. 근데 둘 다 오픈이에요. 둘 다 오픈.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떡인가 아닌가. 배도표, 요거 한번 와서 봐봐. 이거 떡인가 아닌가. 얘는 이빨이 떨어졌는데 얘가 떡인가 아닌가 한번 봐봐. 이게 화면상 나올까? 오픈. 오픈이지. 근데 이거 카메라로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물어봤어. 확대. 아니 지금 확대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확대하고 있잖아. 이야, 보인다. 카메라 봐봐. 아, 저 테레비 봐봐. 텔레비 봐봐, 텔레비. 그래. 이야, 이거 오픈 보이죠, 오픈? 시청하신 분들, 이거 오픈 맞다! 네, 오픈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걸 봐. 아, 이런 것도 많이 싸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우, 제가 종아리가 아파갖고요.
요걸 백마세이로, 먼저처럼 백마세이로 해가지고, 좀 마치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요, 거짓말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총알이 아파. 어머나, 얘, 큰일 났네. 왜냐면, 세리실 때요, 다리에 힘 많이 들어가요, 다리에. 자, 지금요, 이쪽에서 찍어야 되네. 약간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종아리 아파갖고, 지금은,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세리를 이제 치다 보면요, 눈도 침침하고,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풀어준? 네, 떡이 돼. 아니면 떡이 아닌데, 이렇게 살짝 떨어진 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명 백마세라고 하죠. 내공이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네. 몇 번 할까요? 예. 네. 그냥 1번만 눌러주세요, 1번. 네. 네, 용인 1번님. 자, 그 다음에 두 목적구의 내공의 중심에서 천정 카메라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조금 이렇게 꺾어도 이쁘게 봐주시고, 센터에서 하나 반이나 하나 둘 정도를 80도로 마세를 치셔야 돼.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큐를 세우는 순간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자, 이럴 때 제가 오른손 쓰는 사람이라 왼쪽 다리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중심을 브릿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여기 테이블이 더러워서 옷으로 닦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디쯤에 걸터 앉아 있어야지 마세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를 치셔야 되는데, 이 오른발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찾았어요, 위치를. 예? 위치를 찾았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딱 대갖고, 이렇게 딱 대갖고 힘을 주셔야 돼. 오른발에 힘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흔들리니까. 그리고 군인이 이게 총 쏘잖아요. 숨 멈추고 치셔야 돼.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영정사격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 영어 뭐라고 읽어야 돼? 아우, 갑자기 머리 아파. 닉네임이 영어로 쓰셨어. 아우, 내가 고민이 많다, 영어만 보면. 구. 태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렇게 들어가면요. 요렇게 들어가면은, 마치 이렇게 직접 친 것처럼 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렇게 큐를 맞추셔야 돼. 그게 딱 일자로. 그러면서 내가 요걸 찾으셔야 돼, 요걸. 자, 한번 보세요.
안 맞네. 하, 확실히 어제도 마지막에 안 맞는데 오늘도 안 맞네. 죄송합니다. 자.